요즘 그 2007년 그 남북정상회담 국정원 기록 대화로 이게 공개되는 등 여러 가지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법안 심사가 차질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정원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되고 또 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지금 솔직히 오늘 오전까지 국회 순항 여부가 아슬아슬한 그런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점정원 원내 대표를 만나서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국정원 직원 댓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6월 27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야는 일자리 창출, 또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법안 이 6월 임시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여야 대표 또 우리 정책 의장 또 원내 수석 3+3이 참석하는 회의를 회담을 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